그러니까 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. 저 밑으로 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.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요? 뭘 알만한 사람이? 아니 마을 관람료가 있는 걸 알면서 왜 그래요? 마을 그냥 관람료가 마을 관람료잖아요. 그냥 저 그런데... 지나가는 사람인데. 아니 그래가 그걸 네. 마을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저 포항 갈라콤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저 걸어 다니는 사람인데 네. 일로 가는 게 빠르다니까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차 타고 온 사람 중에 안개 간다는 사람 그냥 보내주셨잖아요. 누가요? 아까 차 타고 온 사람 네. 안개 간다고 한 사람. 언제 안개 간다고? 아까 여기 차 타고 온 사람 안개 아까 여기 저 여기 있을 때 중간에 인동 간다 그랬잖아. 인동 가가지고 그 사람은 여기 인동은 가는데 그 통과해서 가는 사람 아니에요? 누가? 그 아저씨도 여기 마을 통과, 마을 주민들 통과하지 그러면. 그 아저씨 마을 주민 아저씨예요? 야. 저 어쨌든 매표소에 말씀드렸으니까 갈게요. 매표소에 매표소에서 허락했어요. 그러면 그쪽으로 통과하지 왜 또 이쪽 와가 또 일로 통과를 한다 그래요? 아 여기 통과한다고 말을 했다고요. 매표소에다가. 매표소에 통과했으면 그쪽. 그럼 돌아간 그럼 돌아가야 된다니까요. 어느 쪽으로 가는데요? 목적지가 어딘데? 아니 포항 간다고요. 포항 가는데 저 포항은 저쪽 방향인데 왜 자꾸 이쪽 안개 쪽으로 간다니까. 안개 쪽으로 네? 안개 댐 있는 쪽으로 간다니까. 길이 그렇게 나와있다고 지도에. 아 관람료가 마을 관람료잖아요 그쵸? 그럼 마을 관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, 지나가는 그 거라니까.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예. 네? 예, 예. 지금은 많이 그 폐지됐지만은 예. 국립공원 들어갈 때 사찰을 통과하잖아 그죠? 아 근데 매표소에 허락을 받았다고요 아저씨. 아니 그래 예. 자꾸 그 젊은 사람 자꾸 그렇게 따지는데 예.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예. 에? 예. 사찰을 통과해가 가는데 사찰을 예. 나는 안 봐도 안 본다고 했어. 그 사람 예. 그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갑니까? 근데 여, 근데 여기는 홈페이지에 그거를 정해놨잖아요. 뭘 정했어요? 관람료는 마을 관람료라고 써놨잖아요 특이사항에. 근데요? 그게 써져 있다고요. 그럼 마을 관람하는 건 지나가는 거라고 저는. 그래 예. 지나가다 보면 마을을 자연적으로 보게 돼 있는데 그걸 또 뭐 관람료를 별로 제가 뭐 구석구석 들어가서 갈 것도 아니고 이 길만 아니, 가는 건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. 뭘요? 저 젊은 사람 이제 통과해주면 되는데 예. 이해가 안 되는 게 예. 분명히 가잖아 국립공원이 어디고 가면은 그걸 지나가면은 그 동네를 지나가면은 입장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. 아 이거 국립공원이에요? 아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적어놨다니까 그렇게 여기 홈페이지에 그렇게 적혀있다가 마을 관람료라고.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네. 저 따지고 싶으면 제가 사무실에 갔다 따져보세요. 몇 회도 가서 통화했다고요 아저씨. 여기서 통과시켜달라고 했다고 통화를 했다니까요? 저 119에서 근데 이상한 사람인데 왜 하필 저 포항 갈라 하면은 예? 아 지도가 그렇게 나온다고요. 그게 빠르다. 그리고 일로 가면 확 강동 밑쪽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. 이쪽으로 가면은 진짜 갈라 하면 여기로 가면 제일 빨라요. 그거는 차로 가는 게 빠른 거고 일로 가는 거는 차로 거리상 여기 제일 빨라요. 나도 이 동네 사는데 여기는 꼬불꼬불 해가 돌아가야 되고 예? 여기로 가면은 직선거리라요. 직선거리 아직 매표에서 허락을 했다니까요. 아 그럼 매표소 허락에서는 글로 통과하지 왜 또 돌아와 이쪽으로 와요. 글로 가 매표소에서 아까... 여기 가게 허락을 했다고요 통과하게 갑니다. 허락을 했다는데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야. 구경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 개빡치네 진짜. 아니 지나간다는데 자꾸 못 지나가게 해. 아까 어떤 아저씨들 그냥 보내주면서 아 씨발 그냥 눈 감고 오라고. 눈 감고 눈 감고 이러고 오라고 이러고 이러고 그러면 돼? 아 그냥 마을 지나가는 걸 지랄맞게 만들어놨어 빡치게. 자 아까 그 아저씨랑 얘기하고 나서 10분 정도 딱 지났는데 다 왔어 이제 끝까지 끝이야 이제 끝. 그러니까 어찌하는지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왜 통과시켜주냐고. 차 타고 간 아저씨는 그냥 지 꼴린 대로 사람 선별해서 들여보내주고 안 들어보내주고 그런다니까? 뭐 아까 전에 마을 주민하라 그랬는데 마을 주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마을 주민이면은 뭐 하려고 자기 뭐 안개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냐고. 어?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거를. 아씨 일부러 더 빡세게 왔네. 진짜 끝이야 이제 이 마을. 그래서 잠만 쉬었다 가자. 내가 여기 위에서 앉아서 지켜보니까
길 쪽에 사람 많이 지나다니네. 그냥 물어봐야겠어. 뭐가 맞는 건지 진짜 진실을. 뒤에 지금 아저씨 한 명 있거든요?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볼게. 여기 지금 바로 저기 안동에서 바로 넘어온 데야. 아저씨 뭐 좀 여쭤봐도 돼요? 저 양동마을 있잖아요. 예? 양동마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도 입장료 내야 돼요? 양동마을 들어오는데 입장료 달라 그러더라고요. 예, 예. 지나가는 거는 뭐 이야기하면 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. 아 그래요? 지나가는 거는 원래 주민들은 안 주는데. 근데 네, 모르겠어요. 하여튼 나. 차로 이렇게 받긴 하던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모른대. 여기 앞에 사람 또 왔어. 근데 여기서 물어볼까? 뭐 좀 여쭤봐도 돼요? 여기 양동마을이잖아요. 양동마을 가시는 거예요? 양동마을 그냥 지나가도 입장료 내야 돼요? 입장 그냥 지나가는 거 입장 안 내도 되죠? 예? 가는 거는 입장료 없고. 예. 네. 들어온 것도 입장료 있나? 차들만 있어. 차들만 누구? 아 그걸 자동차만 입장료 받는 거예요? 아 아무것도 안 받아. 우리는 이게 주민이라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. 양동마을 주민이세요? 네. 아니 방금 나가는 거는 아무도 돈 안 받아. 여기는 뒷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 안 줘도 돼. 여기 뒷길로 가는 거는? 이거 뒤로 들어가는 거. 근데 제가 저기 후문에서 왔거든요. 후문에서 어때 돈 주고 들어갔는 게? 아니 자꾸 뭐 매표소에 통화를 했거든요. 매표소 통화를 했는데 거기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관람료는 마을 관람료인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.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했어요. 그냥 들어가래요. 어. 후문 아저씨가 계속 막더라고요. 여기 후문에?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저쪽에 매표소 있고 또 저쪽에 있잖아요. 예, 네, 그쪽에 그 차단기 있는데 들어오는 데는 저쪽도 차단기 있고 저쪽도 차단기 있거든. 나가는 거는 여기서 나가는 거나 아무 얘기 없다. 그래서 나가는 건 상관없고. 안녕하세요. 아저씨들 말로는 나가는 건 상관없다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다 하시고 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관리가 애매한 것 같아. 딱 보니까 마을 자체 출입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.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을 했나.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데. 응? 내가 인생에 지혜가 모자란 건가? 여기 오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많았거든? 진짜 딱 완전 자전거 타는 도로야 여기는 진짜. 아, 뭐 올라오는 사람 있었네. 지나간 일 흘려버리리라. 와, 뭐요? 이게 뭐 하는데요? 이게 뭐 하는데요? 밑에 나무가 너무 흔들흔들 거리는데? 야. 저수지인가? 거저 일단 포항시청까지 9km 아 마을이 이래. 아 지금 발가락이 너무 아파. 와 물집 개, 진짜 크게 잡혔어. 이렇게 여기까지. 어 이 새끼발가락도 잡히고. 왼발 새끼발톱이 자꾸 들렸었거든요. 아 그래서 이거 손톱깎이로 다 잘라버렸어. 위쪽에 있는 거 이게 박리가 돼가지고 속껍질만 남았대잖아 지금. 나 지금 여기 지금 한 시간 넘게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. 양말을 갈아 신고 가야 될 것 같아. 이제 양말 갈아 신고 가자. 양말 좀 자주 갈아 신어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4시 반인데 포항시청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알아봐서 거기서 자자고. 싼 데를 지금 전화를 해보자. 이거 전화해보고 가자. 안녕히 계세요. 네. 지금 4시 50분 다시 출발.